하는 곡이고요. 그때 왜 그랬을까? 후회담 읽어드립니다. 1345님. 사귀기 전에 몇명 사귀었냐고 해서 솔직하게 말했더니 자기는 제가 첫사랑이라고 사귀는 내내 놀림당해서 결국 헤어졌어요. 오마이. 아, 저도 첫사랑이라고 거짓말할 걸. 사실 이게 중요한 게 아닌데. 그니까요. 첫사랑이든 아니든, 그죠? 이건 거잖아요. 안타깝다. 나는 오빠가 첫사랑인데 오빠는 아닌가 봐. 그러니까 이러면서 계속 놀렸다는 그런 오빠는 거죠. 이거 해봤겠지? 아, 맞아. 예전엔 좋았어? 옛날에 첫사랑이랑 할땐 좋았니? 막 이런 거. 야, 근데 이거 그렇게 되면 점점 이걸 재현을 해보니까 이거 짜증나네요. 엄청 짜증나죠. 왜냐면 무슨 난다. 뭘, 뭐밥 먹으러 가든 뭘 하든 그렇게 얘기할걸요. 첫사랑이랑은 왜 좋았니? 이거 해봤나 봐? 아, 그 헤어지셨다는. 다른 사람 헤어졌다는데 우리 왜 즐거워하지? 죄송합니다. 1344님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예, 임영진님. 영지다 영지. 예, 영지님. 연애 초기에 김밥 맛집에서 한 시간 기다려서 사온 김밥을 내가 한 것처럼 말했다가 틈만 나면 먹고 싶다는 말에 어머. 매번 한두 시간씩 줄 서서 제가 싼 것처럼 사가곤 했네요. 이게 한 번 거짓말을 하면 어머 이게 계속 가는구나. 진짜 맛있으셨나 보다 근데. 야, 아니 그러니까 맛집이니까 두 시간씩 줄을 서겠죠. 근데 그냥 줄 서지 않는 집이면 사서 갖다 주는 거 상관없는데 야 이거는 야 이거 후회할 만합니다. 9279님. 동네 친구 딸을 제 딸 대신 선짜리에 내보냈습니다. 이거 완전 드라마인데? 딸이 그때 식중독에 걸려서요. 아하. 근데 알고 보니 세상에 그 남자가 땅 부자였던 거예요. 지금 땅을 치고 후회합니다. 아이고. 우리 딸 땅 부자 집에 시집 갈 수도 있었는데 말입니다. 아니에요. 또 인연이 있으실 거예요. 그럼 어머니, 그럼 딸이 또 나갔으면 그분하고 또 인연이 어떻게 됐을지 또 맞아요. 몰라. 또 안 맞았을 수도 있어요. 그래. 땅을 치고 있던 땅이 그러니까 친구 그 남자의 땅일 네. 수도 있는데 아쉽네요. 아쉽긴 아쉽죠. 아쉽긴 하지. 라임을 또 지키셨어요. 그러니까. 근데 뭐 그때 딱 아팠다는 건 또 인연이 아니었을 맞아요. 수도 있어. 맞아요. 사실. 1598님. 헤어진 여자친구 목소리가 듣고 싶어서 이게 최악인데. 친구 핸드폰 빌려. 빌려서 이게 최악이야. 목소리 듣고 끊었는데 어머. 제 통으로 너냐? 고 왔네. 왜 그랬을까요? 소름 돋아. 진짜. 아니야 진짜 여러분 이거 헤어진 여친한테 술 마시고 전화하는 게 최악인데 그게 휴대폰도 빌려갖고 남의 폰으로 했는데. 왜냐면 자기도 뭔가 부끄러우니까 빌려서까지 했는데. 어떻게 알았지? 너냐? 이렇게 와. 직감이 바로 있으시나. 이게 너야? 이거랑 너냐? 이건 틀려요. 완전 다르죠. 우리가 우리가 대본 리딩할 때 이게 너야? 이거랑 너냐? 이거 완전 다르게 있죠. 그렇죠. 너냐를 이쁘게 말하진 않잖아요. 너냐?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어떡해. 술 좀 줄이시고요. 예. 452님. 와이프한테 평생 운전기사 해준다고 왜 그랬을까요? 왜요? 왜? 이제 혼자 운전할 만도 한데 계속 조수석에 바로 타시네요. 이제 운전할 만도 한데 이제는 와이프한테 평생 운전기사 해줄게. 그러니까 정말 지키고 계시네요. 근데. 네.